그게 아니고 얘가 원래 빌량이었어. 어 빌량이. 어 그냥 코리안 헤어숏 고양이지. 어미 고양이가 보통 어. 그 많이 아프고 이러면은 돌보질 않거든요. 야생이니까. 그래서 얘가 뭐 어디 이렇게 두개 쓰러져 있었나. 가지고 가던 애를 이제 초등학생들이 불쌍하다고 데려와가지고 시집을 데려놓았는데 뭐 어쩌겠어. 애들이 뭐 돈이 있나 뭐 없으니까. 원장님이 이제 뭐 알겠다 일단 받아놓고 집에서 치료하고 했는데 다행히 좀 아, 쓰러져 있어. 그러니까는 원장님 뭐 이유식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운을 좀 차리더라고. 해줘요. 그거 처음 왔을 때 그 완전히 막 많이 아팠었어요? 그게 아니고 어. 얘가 원래 빌량이었어. 어 빌량이. 어 그냥 코리안 헤어숏 고양이지. 어미 고양이가 보통 어. 그 많이 아프고 이러면은 돌보질 않거든요. 야생이니까. 그래서 얘가 뭐 어디 이렇게 두개 쓰러져 있었나. 가지고 가던 애를 이제 초등학생들이 불쌍하다고 데려와가지고 데려놓았는데 뭐 어쩌겠어. 애들이 뭐 돈이 있나 뭐 없으니까 원장님이 이제 뭐 알겠다고 일단 받아놓고 집에서 치료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, 저를 좀 살 수 있을까 했었었는데 다행히 좀 쓰러져 있어. 그러니까는 원장님 뭐 이유식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운을 좀 차리더라고.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. 귀족들로 사는 케이스지. 얘 벵갈 고양이 아니에요? 나 벵갈 고양이라고 들었는데. 아니 고양이 종류를 모르니까 벵갈 고양이 그냥 길 고양이. 아 집어와야 되겠네. 벵갈 고양이였는데. 사람을 신뢰하고 안 하고에 따라 누가 상황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. 아 근데 오히려 훨씬 편하더라고. 안 건드린 얘는 행복이는 귀찮게 하는데 귀찮게는 안 하니까. 아이고야, 야야, 야야, 야야. 그러니까 이걸 지도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자주 네가 안아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돼. 어떤 사람 목덜미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절대로 안 돼. 아,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. 이렇게 들으니까. 내가 그렇게 안고 있는 거는 좀 불안해. 내가 불안하면 그러니까. 얘를 봐, 지금 나한테는 봐, 발 헛기진 않잖아. 아~ 발톱을 안 채우잖아. 아~ 이것도 뭐 오래 못 있어. 네, 맞아요. 오래 안 있어요. 엉덩이 받치고. 엉덩이 받치고. 가슴에 이렇게 손 끼워가지고. 아, 가슴에서? 어. 감싸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이렇게 하면 내가 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없는데. 제어할 수 있어. 성대도 가능하고. 엉덩이를 받치니까 몸이 안 뜨니까 지금 편할 수 있는 거. 이게 깍지 끼듯이 숟가락으로 아 팔에 깍지 끼듯이 네. 하나 일로 와.